네, 이게 리얼리티인데 그렇게 리얼리티하지 않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리얼리티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기타? 네, 좀, 고급 기타? 약간 지금까지의 리얼리티가 요건 안 해봤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좋은 기타야. 예. 뭐 약간 그 정도 느낌의 지금까지 리얼리티랑 좀 다른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예. 들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약간 그 해학적인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로즈우드랑 삼중이라든지 맞아요. 로즈우드랑 메이플을 뒤집는다든가 뭐 이런 느낌의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 예.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잘 만든 고급스럽게 좋게 만든 이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공방에서 이렇게 기타 맞추는 분들도 계실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실 리얼리티의 가장 특이한 포인트는 뭐 코어탑이라는 게 사실 레어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픽업이 오늘은 조합이 좀 특이하다. 일단 커버부터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좀 특이하게 맞췄다. 요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코어탑이라는 거는 사실 레어하다는 느낌보다 그냥 좋다. 프리미엄급의 기타다. 요런 것들을 오히려 나타내는 게 좋은 그런 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도 보면 뭐 어쿠스틱에서도 테일러라든가 네, 네. 테일러 그렇고 또 다른 여타 브랜드들에서 코어 바디로 나오는 기타들이 굉장히 고급 기타로 엄청 하이엔드급에서 아주 선호되는 목재로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코어 탑을 올리면서 리얼리티에서도 이 기타는 조금 어떤 그런 좀 비싸지 않니? 뭐 이러고 약간 정색한 느낌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야 재밌지 재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딱 정색하고 야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좋다. 이 가격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월등히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높아요. 약간 저번에 저희가 있었던 리얼리티가 퀼트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 379만 9천 원. 네.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 네, 플레임 메이플탑 그때 요게 353만 9천 원. 네. 최근에 썼던 것 중에 좀 비쌌던 게 퀼트 메이플탑이었거든요. 네. 요것보다도 만 원이 더 비싸요. 코어탑이. 그러네요. 네, 요게 3 그다음에 애쉬탑이 364만 원. 많이 했네요. 우리 이거보다 비싼 거는 요거 하나 있네. 투피스 애쉬바디에 마호가니 탑 적용된 거. 요게 레드 마호가니 탑. 네. 네, 요게 389만 9천 원으로 할인가 기준 4만 원이 더 비쌉니다. 코어탑보다. 그리고 요것도 로스티드 엘더바디 플레임 메이플 탑 적용. 요것도 389만 9천 원. 이게 제일 비싼 모델은 아니네요. 예. 어쨌든 제일 비싼 급의 가치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코어탑 스트라토캐스터 할인가 기준 385만 9천 원. 아직까지 할인가 기준 400 넘는 리얼리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 3.42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4mm로 넥감이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좋습니다. 네, 탑에 바로 플레임드 코어 탑이 올라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진하고 화려한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는 애쉬입니다. 애쉬 질감이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애쉬의 코어 탑을 올리면서 그냥 이런 어떤 색상의 조합 자체가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네. 어떤 이 고기를 한쪽 면만 이렇게 바짝 구워낸 것 같은 네. 아니면 우리 교자 구울 때 네, 이렇게 밑바닥 바짝 태우고 위에는 살짝 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의 군만두 군만두 바디탑 이렇게 구웠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개는 쿼터손 메이플 C쉐입 넥이 장착이 맞아요. 되어 있는데 네, 뭐,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백은 사틴 우레탄을 해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한 이 예. 질감을 보실 수 있고 앞쪽으로 가면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반딱반딱하고 맨질맨질한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뭔가 약간 까끌까끌하면서 앞쪽에는 예.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 느낌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단짠 조합을 보실 수가 있어요. 4개. 자, 그다음에 헤드머신에는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의 42mm입니다. 통넥이고요. 지펀공률 반지름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프렛은 21 네로 톨프렛입니다. 그리고 이게 픽업 세팅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브릿지가 팀쇼 디자인 픽업인데 여기 필터 트론 커버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무슨 그레츠 거 쇼버커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버커 그 험싱싱을 좀 이렇게 저기다 본 따왔나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쇼터 트론 이런 예.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필터 트론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들과 4개는 핫 오그 스트랩 픽업인데 골드 호일 커버.
요게 약간 무슨 스피커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좀 그레치의 그런 어떤 픽업의 느낌, 뭐 듀젠버그의 느낌, 느낌? 이런 독특한 네, 그런 픽업의 디자인들을 조금 얹어놨다. 어떨지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일단 스펙만 보면 좀 탐이 나는, 심지어 막 험싱싱이고 이러니까 되게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요. 59 싱글에다가 이제 이 코아탑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뭐. 네. 이제 5단부터 듣는 건가요, 픽업 아, 그러면? 1단부터 들어요. 5단부터 듣고 있네요. 5단부터. 와, 5단이죠. 네, 5단 듣고 있죠. 어우, 단단하네. 확 튀어나오네요, 네. 사운드가. 야, 오우, 좋아. 미들. 야, 아주 자, 굳기 전에 지금 생고기 상태부터 짱짱하네요. 네, 1단 듣고 2단 듣겠습니다. 듣나요? 네. 섞으면 네. 아, 주장 강하고 조합 화려하네요. 와, 네. 좋다. 짱짱합니다, 네, 사운드. 마샬로? 야, 이거 왜 그러지? 밸런스 진짜 좋네. 비닐로 구겨진 소리가 아니라 그거 기름종이 구겨진 소리. 네. 네. 그러게요. 일반적인 비닐 구겨진 소리보다 좀 부드럽죠. 자, 일단 섞으면. 이 락 요런 이런 애쉬 애쉬 사운드에 요거 사운드가 굉장히 좋네요. 메이킹 한번 해봐야지. 팬더에다 놓고 자 2단 4단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톤인데 이게 그러게요. 부드럽고 야 좋네요. 이거 지금 에릭 크랩톤이 늙어서 그렇지 에릭 크랩톤이 봤으면 달라 그러겠다. 에릭 크랩톤 봤으면 사겠다가 네, 달라 그러겠다. 달라, 네. 달라 그러면 주니까. 네, 달라 그러면 바로 주니까. 네. 네. 야 이게 진짜 좋네요. 네, 바로 그럼 개인 모니터 해볼게요. 개인 모니터 해봐야죠. 네. 자, 씨, 허허, 나 이거 왜 좋지? 이거 에릭 크랩톤 시그니처 소리 나요. 이게 좋다 사운드. 팬더의 레드락인데요.
어우, 진하다. 네, 그 원래 에릭 클랩턴 톤에 비해서 이제 하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되어 돼 있고 중간 되게 더 풍성한 사운드에 굉장히 고급화된 톤을 좀 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와, 마샬 지금 개인인데요. 네, 멋진 사운드 잘 고급이네. 들어봤습니다. 반주 묻혀서 바로 들어볼게요. 이야. 오랜만에 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딱 맞냐? 네. 이게 확실히 톤이 진짜 와, 고급스럽다. 고급지네, 요거는 이거. 그냥 고급 요리 같은 느낌 딱 드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날것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에스코트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진짜 고급스러운 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누가 들어도 하이엔드 스트랙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좋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너무 대놓고 나니까 약간, 오, 이게 스트레스를 내가 이런 느낌으로 쳐도 되나? 라고 하는 정도의 위화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말 좋고 고급스러운 소리인 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아, 생각이 드네요. 이게 대기업 마트가 골목 상권 다 죽이는구나, 이거 나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시죠. 예, 고급, 그,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망친다를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듀센더. 규센더. 네, 규센더. 알겠습니다. 듀센버그를 어떻게 이렇게 위협을 하나? 야, 규센더. 네. 골목 상권, 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위협을 한 단어로 규센더.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기름종이 구겨진다는 소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흔히 비닐 구겨진다는 소리로 대변을 했었던, 그걸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맨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었던 엄청 그 팬더 빈티지의 그런 되게 대표적인 사운드 있잖아요. 정체성과 같은 사운드. 그러니까 그 비닐 구겨진다는 소리가 결국엔 보면은 이 중간에 그런 공명이 좀 느껴지는 약간 그 예, 배음이나, 좀 네, 그죠? 있어요. 배음이 있는데 이 중간에 좀빈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 구겨지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느낌의 팬더 빈티지 톤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비닐이 아니고 기름종이라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딱 맞는 것 같은 게 비닐만큼 좀 억센 소리가 없이 좀더 보들보들하고 풍성한 그리고 조금 더 내추럴한 것 같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사운드 이런 것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재료 자체부터가 조금 설정 자체를 좀 다르게 했다. 그래서 저는
고급화 전략 유기농 빈티지.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네, 이거 유기농 빈티지. 반칙이야, 이거. 요거는 이제 무농약으로 이제 예. 하나 한땀한땀 이렇게 예. 잡초 뽑아가면서 키운 거라 아, 사운드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점수 드릴게요. 이것도, 이거 그 만두를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운 것도 아니라 에어프라이로 구웠어. 기름종이로 싸갖고. 기름종이로 싸서. 네. 에어프라이어 사운드. 야, 이게 좋다. 저는 이게 사운드만 듣고 딱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점수, 가격도 뭐 제일 비싼 것도 아니네. 385만 원. 네, 네, 점수 몇 되면? 몇 점? 9.5, 9.0. 네,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저는 이제 제 취향에는 맞습니다만 네. 그 팬더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날것 같은 사운드 있잖아요. 러한 사운드. 네, 그거 그런 느낌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은 어 이거 왜 이렇게 젠체해? 이런 네. 느낌으로 되게 뭐랄까 재수 없는 사운드를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뭐 팬더... 잘났다 너 잘났다 어, 임마 이거 약간 이런 느낌. 팬더가 청바지 입어야지 양복을 입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맞아 약간 그런 너 잘 뭐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네 이런,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의 네. 젊은 새끼가 그런 젊을 무렵이야 나 그런 느낌의 네. 오해 사기 딱 좋은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꼬아 보이죠. 예, 예. 꼬아 탑이라고. 예, 꼬아 꼬았어 새끼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팬더의 다른 감성들과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이 재수 없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가져가야 된다. 예.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리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조금 정색하고 만든.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뭐 좋을 거라고 예상했한 것만큼 만큼 좋네요. 네. 네. 코아 플레임, 아, 코아 탑스 어떻게 사시고 싶고요. 애쉬의 코아는 뭐 레얼리티 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붙였네 진짜. 예. 특이한 레어가 아니고 예.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고급스러움 정도의 예. 좋은 레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코아도 아주 얇게 네. 아주 그냥 어우 잘했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야 에어프라이어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또 새로운 팬더의 유기농 빈티지 사운드 들어봤고요. 다음번에도 네. 또 레리티 이제 뭐 기대가 계속 돼요. 예. 독특한 스펙 조합으로 또 예, 다음번에는 TV트론인가 우리 또 아 네 TV트론 글래치 기타가 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필터트론의 이제 원형의 예. 픽업을 예. 또 글래치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레리티는 독특한 조합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